네, 오늘 주식 심하러 온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코로나19 국면 때 참 돈 많이 풀리고 IPO 시장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수많은 신규 투자자 분들도 IPO 시장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뜨거웠던 거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 주제 딱 잡고 자세하게 심화된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 이사님,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2022년 스타트라인에서만 봤을 때는 뭐, 역대 최대였죠? LG 에너지 솔루션 요 상장되면서 대단한 기대를 모았는데 이 지난 한 해를 쭉 돌아보게 되면 IPO 시장이 막상 굉장히 좀 초라했거든요. 네. 절반 이상의 주가가 뭐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작년 IPO 시장의 총평부터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우선 작년 기준으로 신규 상장 종목이 총 70개 정도 네.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41개 같은 경우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아, 네. 이 공모가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건 이거 정말 초라한 성적표 아니겠습니까? 네. 공모가를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쪼개서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우선 그 IPO 시장은 시장의 유동성과 연관이 높습니다.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이 컸고, 우리가 상장 예정인 기업 밸류, 그 다음에 상장해 있는 기업의 밸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상장 예정인 기업들의 밸류가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아, 예. 네. 그리고 이 세부적인 내용 안에서 각 기업 같은 경우가 상장을 할 때 밸류액 측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피어그룹 같은 경우가 조금 과도하게 잡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 공모가를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총 공모 금액 같은 경우는 한 16조 748억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예. 2021년 같은 경우가 한 20조 정도 됐었어요. 그렇다 보니 작년은 볼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재작년 대비해서는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이 공모 금액 추이 안에서 우리가 금액을 놓고 봤을 때는 2021년 기준으로는 한 16조 이 부분 네, 제가 짚고 간 것처럼 예. 2022년 기준으로는 한 16조 정도의 공모 금액이었고 네. 이 금액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같은 경우에 규모가 컸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를 했고 아, LG 에너지 솔루션 그 하나가 굉장히 네. 컸으니까. 네, 나머지 기업 같은 경우의 비중은 좀 적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작년에 IPO 시장과 연결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대여의 상장 같은 경우는 지수의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상장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벌써 이 부분과 관련된 편입을 고려하는 자금들이 주식을 먼저 팔기 시작을 해요. 맞아요. 이동 준비 미리 하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실제 편입이 상장이 되고 나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에 대한 편입을 해야 되는 자금들의 성격들,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 지수 추종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업종의 그 포트폴리오의 구축을 위해서는 네. 이 종목을 자동적으로 편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시장의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지수가 좀 생각하는 레벨, 즉, 뭐 이익의 체력 대비해서 전체적인 시총 같은 경우가 빠지는 경우를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자, IPO 시장 안에서 전체적인 볼륨에 대해서 이 기업을 대입을 해봤을 때 시총 상위 대여 같은 경우가 상장을 한다 하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한 해 IPO 시장을 좀 돌아봤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70곳 정도가 신규 상장이 됐는데 여기 절반이 넘게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했던 좀 자수초라한 성적표가 확인이 됐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죠. 사실 뭐 수익률을 난 것들만 봤을 때도 평균 수익률이 한 6.5%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도 뭐 공구먼, 지투파워 한때 좀 급등했던 종목 위주로 수익률이 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지난해 상장 예정이 되었었던 기업들의 밸류 자체도 상당히 매력적이지는 못했다라는
하는 점. 또 한 가지, LG 에너지 솔루션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렇게 큰 종목을 제외하게 되면 공모 금액 자체도 많이 줄었고 특히나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시총상위의 대형 종목이 상장을 했을 때 지수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갔고요. 자, 그런데 올해로 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는 이 IPO에 나섰던 이 중소형 공모주 쪽에서 지금 연달아 뭐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올해 상장한 새내기주 9곳 중에서 한 6곳이 따상이라고 하죠. 시초가가 공모가 두 배고 바로 이제 상한가 기록하는.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다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따상 종목들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9개 상장 종목들 중에서 네. 따상을 간 종목 같은 경우가 한 6개 정도 됐었죠. 예, 예. 센즈랩. 센즈랩. 네, 종목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성격 같은 경우가 작년에 부각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이죠. 챗GPT 같은 경우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뭐 요즘엔 챗GPT 이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 좀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꿈비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유아용품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해외 매출 시장이 한 16% 정도가 올라오는 구조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 또한 약간 성장주의 성격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시작에서 좀 주목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예. 그 다음으로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라든지 콘텐츠 이런 부분을 제작을 해서 배급하는 업체입니다. 이 또한 시장의 영향이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가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리오프닝을 단행을 했고 그러한 과정 안에서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 콘텐츠 업종이었어요. 예.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요. 3기부의 미래 반도체 이런 종목은 각각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기타 이제 반도체 부분의 사업을 영위를 했는데 이러한 종목도 강했고 네. 마지막으로 오브젠이란 종목이 강했어요. 그런데 네. 오브젠이란 종목에 대해서 상장을 한 이유 현재 시점에도 주목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뭐죠? 네, 우리가 바이두 같은 경우가 챗GPT 사업을 발표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MS 같은 경우도 챗GPT 사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서버와 관련된 부분에 GPT 사업을 네이버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AI 챗봇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스텝 같은 경우가 주가의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환경 또는 일정이 있으면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이버의 서치 GPT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오브젠이라는 종목 예, 주가가 강했어요. 어허. 왜냐하면 관련해서 마케팅 부분, 그러니까 마테크죠. 마케팅 테크 부분, 그러니까 마케팅의 효율화를 위한 플랫폼 이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강했었는데 네이버 기준으로 27일, 28일 양일간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네이버 또한 그 챗GPT와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또 구체화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네.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크겠죠. 네. 그렇다 보니 우리가 그 서치GPT의 사업을 발표를 했을 때 오브젠, 그다음에 플리토 이러한 종목의 주가가 강했던 것처럼 네. 이런 일정이 있을 때 일정에 반응해주는 시장에서는 또 한 번 종목 같은 경우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따상이 나온 종목들은 공통적인 특성이 성장이 답보되는 네.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 단계 조정이 나와 있지만은 각 주가가 반영할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를 한다고 하면 다시금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초 들어서 연이은 따상에 성공한 종목들 6가지 종목 정도를 줄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다 보니까 확실히 성장주 성격의 종목들이라는 점이 확인이 좀 되네요. 이 센즈랩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꿈비 이쪽은 특히나 이 상장 이튿날도 상한가라면서 따따상 기록했던 종목이죠. 여기는 지금 유아 가구 전문으로 하는데 온라인 매출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 그리고 뭐 콘텐츠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특히 오브젠 같은 경우에도 강조를 해 주셨는데 요즘에 뭐 AI 챗봇 이야기 정말 활발하지 않습니까? 네이버에서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각각의 반응할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점도 힌트 잠깐 좀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확실히 이 코스피보다는 이 코스닥 쪽 IPO가 좀 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 그 이유는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산업의 특성이 대형주군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볼륨이 크고 그다음에 구경제 산업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시총 상위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아니면 뭐 반도체 기간 산업 중심이 많은 게 거래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성장 산업이 많습니다. 뭐 2차 전지라든지 게임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상황이 성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의 IPO가 강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더해진 게 정부의 시장 활성화 정책 네네. 이 부분을 성장주에 답보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줬고 그다음에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가 이 면면을 살펴보면 자본 이슈가 존재를 해요. 네. 이 부분이 부정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네. 비상장 상태에서 VC 자금을 조달을 할 때 상장에 대한 허들 기간을 부여를 해놓습니다. 네네. 네. 뭐 특정 연도에 상장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의 매출액 체력을 올려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거래소보다는 코스피의 상장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활발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허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보다 저 코스닥 시장이 활발한 이유 아까 내리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이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맥락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네요. 확실히 성장주 쪽으로 바라보게 되는 눈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성격 뭐 당연히 대형주들 그리고 기관산업 중심이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성장주의 성격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도 한몫을 했죠. 정부의 시장 활성화 정책이 이렇게 성장주를 밀어주는 환경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IPO 시장에서도 코스닥 쪽으로 더 눈길이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코스피 쪽에 자본 이슈 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허들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는 점 성격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이 종목들 쪽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IPO 시장이라는 점은 확인을 좀 해봤고요. 그런데 기대했던 IPO 대여들, 이 대형주들은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흥행에 참패하거나 혹은 이걸 좀 피하려고 일찍이 공모 철회를 뭐 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상장 철회한 IPO 대여들 어떤 종목들 좀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으로 오아시스 네네. 기업이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네. 얘기했는데 말이죠. 네, 오아시스라는 기업이 사업의 구조 자체는 뭐 새벽 배송이라든지 신선식품 배송 사업을 네.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은 코로나 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시장이 열리면서 실적의 피크를 형성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많은 업체들이 실제 이 새벽 배송이라든지 신선식품 배송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한 50, 60의 파이를 나눠 먹던 게 이제 네. 쫙 줄어든 거죠. 아, 그거 좀 크죠. 네. 이거. 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익에 대한 시점부터는 밸류가 달라지기는 네. 하죠. 네. 그런데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단계부터 성장이 나오는 단계, 즉 이제 실제 이익이 나오는 단계에서는 그만큼의 밸류를 덜 받게 됩니다. 네. 네. 이 구조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 때 이제 그만큼의 이익 같은 경우 나온 경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역성장이 나오는 네.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로서 성장의 한계, 피크를 한번 본 거죠. 아, 앞서도 네. 계속 저희가 이 성장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뭐 새벽 배송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보다 더 많은 위로 열려있는 룸이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뭐 챗 GPT, 로봇 이런 군들이죠. 아, 다른 뭐 대안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생기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서 뭐 오아시스라든지 컬리 같은 경우는 상장의 난항을 겪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 예.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레이징이 너무 됐습니다. 네. VC 쪽에서 투자 같은 경우는 뭐 1조, 다음에 허들을 넘어서서 뭐 1조 3천억, 2조 이 단계에서 기업의 실적이 많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좀 과하게 이 부분을
투자 금액을 통해서 올려놓은 거죠. 네. 이 부분은 유동성이 몰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버블을 만드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반대급부에 네. 그 버블이 빠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이었고요. 네. 대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버블이 차 있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버블이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네. 오아시스라든지 컬리 같은 경우도 좀 버블이 차 있다 보니 냉정한 시장 참여자들은 숫자의 잣대를 놓고 봤을 때 그만큼의 밸류를 줄 합당한 게 없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작년 시장 보면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통상 시장 대비해서 한 70% 정도까지 줄어들면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상장 시장의 유동성도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통화량을 놓고 봤을 때도 비상장 시장까지 돈이 이제는 못 가는 구조였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 시장의 유동성까지 부재하다 보니 IPO와 관련해서 이제 등재를 시도를 했다가 그만큼 원하는 밸류를 못 받으니까 철폐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아시스 사례 들어보니까 바로 또 체감이 되네요. 아, 사실 뭐 저희 방송하면서도 참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랫동안 끌어오다가 결국 이렇게 상장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봤고요. 유동성이 워낙 좀 부족하다 보니 비상장 기업까지 이렇게 관심 두기 참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아, 연초에 지금 뭐 예상밖 우리 뭐 연초 1월 달에 다들 체감하셨을 텐데 정말 예상밖의 1월 효과가 나왔죠.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뭐 상고하죠 전망도 많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최근에 강했던 살아나는 투심 시장 상황과 그런데 이 IPO 시장과는 미스매치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강한 시장 보면서 IPO 시장의 청신호 뭐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올라오는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네네. 갈린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 성격을 놓고 보더라도 시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따라서 확연히 갈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고의 시장을 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뭐 인생도 타이밍인데 주식 또한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현재 올라오는 기업들은 타이밍이 좋은 겁니다. 네. 네, 시장에 성장주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멀티플을 상향한 시가총액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 좀 상장하는 기업들, 기업들의 성격을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이 기업들의 성격을 보면 뭐 제약바이오군, 뭐 GI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도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뭐 창투사 성격을 가진 뭐 LB 인베스트 네. 이런 기업들이 상장에 대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수요 예측을 하겠죠. 네. 근데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앞단에 비상장 시절 때 한 번에 밸류 같은 경우가 업이 됐다가 네. 지금 그만큼 버블이 빠져 있어요. 으흠. 그러면 실제 상장을 할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장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대략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막 경쟁률이 되게 심한 IPO 그런 종목들을 접근할 게 아니라 경쟁이 낮고 그다음에 공모가를 하회하는 그러한 상장 종목들을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시장은 그만큼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 허들보다 아래로 올라오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 보니 현재의 시장 성격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성장주에 대한 할인이 아니라 프리미엄을 주는 시장이고 그런 시장 환경 안에서 이 유동성은 매력 있는 주가를 찾아서 네.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장을 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좀 할인해서 올라오고 경쟁이 낮은 종목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앞서 언급해 주셨던 GI 이노베이션, LB 인베스트먼트 요 정도를 좀 주목할 만한 IPO 일정으로 좀 꼽고 계신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워낙 GI 이노베이션은 네. 실제 비상장 단에서 레이징이 됐다가 예. 그만큼 뭐 버블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상장 주식 에 대해서도 관심이 낮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지는 시장입니다. 네. 네. 그런데 뭐 순환매가 한번 돌면서 제약바이오도 일부 움직였었죠. 네네. 그렇다 보니 그런 자금의 성격들, 유동성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시장에 가지고 있는 잣대 대비해서는 좀 시가총액이 낮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그 점을 포인트로 놓고 네. GI 이노베이션, LB 인베스트먼트 이런 쪽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뭐 이전에 IPO 시장 뭐 열풍이 정말 뜨거웠을 때는요. 정말 누구나 볼만한 경쟁이 치열한 쪽으로만 관심이 정말 많이 쏠렸죠. 자, 그래서 누구나 그쪽으로만 접근했다면 이제는 조금 반대되는 전략을 한번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과열된 이런 종목들, 이런 IPO 쪽으로만 관심을 기울이시기보다는 다소 할인돼서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 쪽으로 더 눈길을 두시는 게 이로운 선택이지 않을까 전략적인 판단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난해 말에 좀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요. 금융위원회에서 12월에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재고 방안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IPO 허수 청약을 일단은 막고 그리고 또 상장 당일의 가격 상한 폭을 현행 260%이죠. 여기서 400%로 확대한다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사님, 공모시장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우선은 빨리 개편이 됐어야 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그 개인과 기관 간에 격차가 있었어요. 네. 기관 같은 경우는 이 실제 증거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과하게 넣을 수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렇다 보니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청약 자금이 몰리고 실제 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때 그냥 돈 넣으면 되니까 네. 이게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불려지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제도의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고 진행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보이고요. 시장 유동성 같은 경우가 충분히 투명화될 수 있는 점이 존재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네. 공모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좀 매력적인 구조로 다시 됐죠. 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기승전 중심으로 볼 거는 네.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된 상황 안에서 이제는 좀 합리적인 시총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 군들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PO 허수청약 얘기 사실 그전부터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봤고요. 미리 했어야 했던 것이다 라는 점, 많이 좀 미뤄져 왔다는 점을 정확히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청약 시 있었던 이런 격차를 말씀해 주셨죠. 기관의 경우에는 뭐 실제 자금 없어도 많이 좀 할 수 있었던, 그래서 많이 좀 이게 부풀려지는 경향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 이렇게 공모시장 환경이 좀 개선이 되게 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시장에 건전한 투자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점 한번 긍정적으로 좀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 질문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정말 혹한기를 겪어야 했던, 앞서 저희가 뭐 지난해 시장도 참 초라한 성적표다라고 돌아봤었는데 올해의 IPO 시장의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요 부분 좀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시죠. 우선 IPO의 전략의 중심은 실적입니다. 네. 네, 실적이 되는 기업 또는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으면 2, 3년 뒤에 실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여부를 가장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우리가 공목 가격에 산정을 할 때는 네. 피어 그룹을 비교를 합니다. 네. 그런데 반도체 업체가 있어요. 국내 반도체 업체가 있는데 뜬금없이 막 엔비디아 이런 쪽이 피어 그룹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상장에 대해서 가격 같은 경우를 좀 높게 책정을 해놔야지 네. 이 IPO를 추진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근데 이거 새로 들어서는 종목과 엔비디아는 너무나 네, 큰 종목인데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나요? 그런 경우가 네. 존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존재를 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크게 챙겨보지는 않아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이 피어 그룹의 잣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도출을 할 때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를 동종업체 대비해서
합리적인 프리미엄을 줬는지 네. 그러한 여부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좀 이익이 안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좀 매출에 대해서 시총을 매기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매출에 대해서도 좀 과하게 성장이 되지 않았냐. 결론은 뭐냐. 네. 우선은 숫자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챙겨보시면. 숫자를? 네. 우선 이 시가총액, 상장을 하는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합리적인 가격인지 여부를 먼저 아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 경쟁률 부분입니다. 경쟁률. 네. 경쟁률 부분인데 매력적인 기업에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고 그러면 경쟁률이 높아요. 그러면 특히 그 청약 경쟁률이 높을수록 기사도 많이 쏟아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붙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틈을 노려야 됩니다. 네. 주식시장은 한 발 빠르게 그다음에 남들이 활용을 못하는 틈을 활용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경쟁률이 아주 높은 기업을 무작정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경쟁률이 낮은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적이 뒷받침되고 네. 근데 이 실적 같은 경우 대비해서 할인해서 경쟁률이 낮아서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을 추려서 좀 IPO, 청약 이 부분에 참여하는 게 올해 기준에서는 훨씬 낫다. 라는 결론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걸 들어봤을 때는 사실 비단 올해만 국한된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IPO 투자는 그렇게 하라라고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무엇보다도 IPO 시장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아, 물론 당장 실적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앞으로 향후 2, 3년 안에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선 안 된다는 거예요. 2, 3년 안에는 단기간 안에 실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현재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피어그룹 그러니까 비교해서 볼 수 있을 만한 그룹에 이런 잣대가 확실하게 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좀 놀라긴 했거든요. 새로 들어오는 종목과 엔비디아를 비교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례까지 존재하니 과연 피어그룹이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는지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합리적인 프리미엄이 주어졌는지 역시나 숫자를 좀 잘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뭐 시가총액이 잘 결정이 됐는지 경쟁률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고 있진 않는지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많이들 기억하시죠? 경쟁률이 너무 뭐 역대급이다 소위 이런 말이 붙어있었던 종목들 가운데서 너무 화제가 돼서 급격하게 쏠리고 그 이후로는 참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과열된 쪽 말고 틈을 노려야지만 IPO 시장에 투자할 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조금 남아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그전에 코로나19 때 정말 돈이 많이 풀리고 정말 굵직굵직한 IPO들 많이 진행됐을 때는 네. 신규 투자자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네. 앞으로 뭐 올해라든지 IPO 시장 투자하실 때 새로 들어온 신규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는 거 어떻게 좀 보실까요? 우선 뭐 대중이 몰리다 보니까 네. 뭐 경쟁에 대해서 높아지는 대어들 뭐 LG에너지 솔루션 네. 우리가 뭐 카카오 그룹에서도 봤었죠. 그런데 상장 이후에 주가들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정도도 아니었던 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힘들었었죠. 네. 신규 투자자분들은 참여는 하실 수 있는데 네. 각자의 투자 기준이 명확하게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신규 투자자분들은 사실 그 기준이 잘 없죠. 네, 기간도 가격도 네.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막연히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네. 그렇다 보니까 기준이죠. 필요한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산업 같은 경우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봤을 때 그냥 뭐 너무 어려운 산업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거죠. 네. 안 하면 됩니다. 아 너무 하나도 알지 못하는 복잡한 산업을 네. 투자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아는 산업을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뭐 말씀드린 부분인데 네. 대중이 지나치게 몰리는 쪽은 그만큼 파이가 나한테 네.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다 보니 우리는 틈을 노리는 겁니다. 네. 네. 내가 아는 산업 중에서 좀 경쟁이 낮은 그런 쪽을 접근을 하는 게 그 신규로 IPO를 접근하는 분들의 포인트 시각이겠고요. 네. 그다음에 IPO와 관련해서
연결되는 상장 기업들, 네. 그 기업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상장 예정인 기업이 이익이 100억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조로 올라옵니다. 네. 그런데 상장해 있는 기업이 이익이 100억 나오는데 비슷한 기업인데 네, 시가총액이 8천억이에요. 아. 그러면 이 주식은 수렴하기 마련입니다. 네네. 상장하는 주식이 빠지든 상장해 있는 주식이 올라가든 그런데 네. 상장해 있는 주식이 키를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장해 있는 기업과 상장 예정인 기업을 비교를 해서 이 부분을 매칭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세하게 도움 말씀 주신 이성욱 이사님은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욱 이사 모시고 IPO 시장과 이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자세히 좀 풀어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